어때요? 신난다. 어차피 오늘 콘텐츠를 준비하게 했는데 뭐냐면 양현식이 이제 마지막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맞아가지고 미안해, 나 어린이날 끝났어. 아가래 해라 이 새끼야. 그래가지고 마지막 어린이날이어가지고 이제 민증 사진 찍을 겸 해가지고 조금 꾸며주고 싶어가지고 양현식 훈남 만들기 할 거거든요. 헤어 메이크업 좀 유명한 사람을 불렀어요. 출장으로 오셨어? 아니 나랑 쳐야 돼. 저기엔 인사 필요. 몇 살이시라고 하셨어? 저 22살. 그럼 내가 언니니까. 그러면 제 성격 아니까 편하게 해도 될까요, 제가? 되게 여기가 익숙해요. 아, 그래요? 여기 되게 많이 온 것처럼. 여기라고 앉으실래요? 일단 어색하다. 난 막 남친처럼 화장하는 거 싫어하는데. 선크림 말고 딴 건 안 바르셨죠? 로션이. 남자친구 있으세요? 없어요. 연상, 연하 둘 중에 너가 더. 그 나이는 상관 뭐. 아. 뭐 하는 거야? 느끼지? 아이 새끼. 얘 근데 이렇게 하면 돼.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이상하잖아. 그냥 한땀 다 가려줘야겠다. 점식아 선생님 예쁘냐고 대답 좀 해봐 키키키울. 선생님 점식이 잘생겼나요? 둘 다 말 안 해 이제. 이제 둘 다 코코리면서 말 안 해.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현지다가 닉네임부터 짜증나게. 나 조용히 하라. 괜찮은데? 지금 마음에 들어 하는 거 부끄럽다. 이렇게 보니 현식이 은지 진짜 많이 닮았네.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.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. 열받게. 족제비 같은 게 뭐가 닮았다? 호랑이 같은 게. 호랑이가 더 나아. 족제비는 더 귀여워. 족제비 같은 게. 고생하셨습니다. 나 정말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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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 맘인지 똥똥똥똥똥똥. 존나 잘생겼네. 개빡치게래. 밖에 나가봐요. 정말 잘생긴 사람 셋스. 밖에 나가보세요. 제가 제일 예뻐요. 아닌가? 이번에 새로 생긴 게 DVD 블랙보다는 이런 게 더. 네네. 어 다행이다. 옷 사려고 해. 옷도 안 사도 돼. 어 이것도 잘 받는다. 이게 뭐야? 맞지? 아이고 맞아 숨겨야 침 발랐네. 아, 침 안 발라 이 미치. 오늘 아예 막 풀어보세요. 너무 굳었다 너무.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살짝 미소. 형님 화면 어깨 지금 표정 그대로 지금 좋다. 어 왜 저렇게 못할까요? 오케이. 어. 그대로 미소. 끝. 이렇게 하게 하죠. 끝. 과하게. 끝! 아이고 자연스럽다. 하나 둘 하나 둘 뒤집히는 거 좋은데 하나 둘 저를 뭐로 생각하시는 거지? 아 이거 오케이 물론 물어봐 보세요. 여기요 지금요? 호랑나비 왜 저래 이제? 호랑나비 동생 손 들고 와봐, 이거 한 번만 들어줘. 이렇게 잡고, 이렇게 들고, 이렇게 잡고, 이렇게 잡고, 이게 잘 나오고. 아, 진짜요? 잘했다고요? 잘생겼는데 맞죠? 근데 고3인데 아직 급식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맞죠? 옆머리 뜨는 게 없어졌다. 동생 마음에 드사? 마음에 드사? 엄마 어때? 계속 안 보고? 계속 보고 있었잖아.
이거 약간 지한테 취한 것 같은데. 취했다. 취하고 싶다. 내 미모에 빠져. 어 이거 안 벗겨져요 이거? 어 이거 이거 언제 사셨어요? 작년에 사셨죠? 2-3개월 됐나? 아 2-3개월이요? 어 내 건 다 뜯어지던데 여기 이거 왜 안 벗겨지지? 이거 짭이죠? 뭔 소리 하는 거? 짭 아닌 이상 벗겨져야 되는데 이거 말이 되나 이게? 어,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했어요. 근데 아웃백 선연전은 항상 방송 가능하다 했죠? 저희 부산점에서만 스프 두 개가 가장 인기 있는 사이드 메뉴 오디션. 저 에이드는 주전 나오고요. 저는 아슬베리요. 아이네리랑요? 오빠, 많이 먹어. 팬티기 오빠. 이제 어른 되네. 팬티기 오빠, 어른이야. 징그럽다. 어, 아니죠, 아니죠. 아까 좀 준비해드릴게요. 얘가 저거 안 써야 될 건데. 네, 좀 주문 내역 확인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싫어라고? 다 빠졌네. 알겠어. 너는 좋겠다. 너는 눈도 크고 눈도 길쭉하게 생겨가지고는 콧대도 높고 눈두피가 어묵뜨묵하게 다 붙어있으면 턱선도 엄청나게 날아. 얼굴이 부담이야. 저랑 얼굴도 부담하고 너는 속눈썹도 엄청 길고 입술도 앵두 같고 나가서 예뻐. 나는 진짜 좋겠다. 나는 약간 입체적으로